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역사서들. 여기에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 속의 고대 민족 및 지방정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천년 전 고려와 거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 그것은 역사전쟁이었다. 你们的国家是在巡逻土地上起来的，过滤机土地是契丹的。 무슨 소리요? 우리 고려의 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땅을 경계로 말하자면 역사를 두고 벌어진 전쟁과 협상. 협상은 승리했고 새로운 영토까지 얻었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항전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희처럼 외교 협상을 통해 승리를 거둔 사례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온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얻어낸 외교 협상. 과연 서희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처럼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고려시대 활약했던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고려사 인물열전. 여기서 서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천년 전 서희는 거란을 상대로 어떻게 외교 협상을 펼쳤을까? 서기 993년 고려 궁궐에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북쪽 국경지방에서 전령이 전해온 급보. 그것은 거란 침공군이 보내온 통첩이었다. 80만 대군이 왔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병력은 80여만 명. 고려군 전체 병력을 압도하는 숫자였다. 거란의 대군은 이미 압록강을 넘어 고려군의 방어 거점인 동산군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선봉군 대장까지 포로가 된다. 거란은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일어난 신흥 군사강국이었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서 중국 대륙을 습격하곤 했다. 강력하고 빠른 군대,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거란족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때는 고려가 건국한 지 75년이 되던 해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그러나 80만의 적군을 물리칠 방도는 없었다. 대하, 속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항복을 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서경이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해를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토를 내줄 경우 평양 이남 지역으로 국경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으로서도 달리 대책이 있을 순 없었다. 성종은 조정 중신들 다수의 의견을 조차 땅을 넘겨주고 강화를 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서경의 군량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사람이 서희. 당시 그는 중군사령관으로 전선에 참전하고 있었다. 폐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잘 엿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려 하십니까?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저들이 실은 우리에게 공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의 숫자만 믿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줘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적의 협박이 한갓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서희의 주장.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조정 대신들은 서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그 중신들은 대개 이제 이 공신파 이런 사람들이 그간에 이제 부비를 좀 누려왔는데 갑자기 닥치니까 전쟁이 해서 그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기득권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하게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땅을 비해 주던가 뭐 둘 중에 하나하고 쉽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의 대군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를 적에게 내주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경 이북 땅을 내주더라도 삼각산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당토인데 앞으로 저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끝없이 강요한다면 다 내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 마침내 조정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후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면 망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다. 일단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결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좋소. 그렇다면 누가 적진으로 가서 언변으로 적을 물리치고 만대에 공을 세우겠는가? 흉포하기로 소문난 오랑캐의 진영으로 홀로 간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감히 왕명을 바꾸겠나이다. 침략군의 진영으로 가서 벌여야 하는 불리한 협상.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이제 고려의 국가적 존망은 협상장으로 나아가는 서희 한 사람에게 달려있었다.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궁궐을 뒤로 한 채 서희는 홀로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서희로서도 적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의 적진으로 홀로 나아간 서희는 과연 무슨 협상 전략을 보여줬을까요? 서희의 협상은 현재적 관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서희의 협상 전략과 과정에 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한 책. 이 책에서 저자는 서희가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날의 협상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당시 거란군은 현재의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인 봉산군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희는 이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거란 측의 태도는 극히 오만하고 위협적이었다. 우선 向 대국의 귀인 행례 跪下. 거란군의 총사령관 소손영. 그의 본명은 항덕. 동경 지방을 관리하던 동경유수였다. 협상을 위해 찾아온 상대방에게 절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상식밖의 행동. 만약 그들의 요구에 따라준다면 처음부터 고려가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요유什么? 승리! 무슨 말인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양국의 대신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절하는 예는 없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적진 한가운데서 벌어진 팽팽한 기싸움. 서희는 거듭된 거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소손영은 고집을 꺾었다. 두 사람은 양국을 대표하는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희는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었다. 적진 한가운데서 대단한 배심을 보여줬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초반부터 너무 자존심을 내세운 건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의도된 협상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상대방의 생각을 나에게 유리한 과정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꾸 말해 상대방의 나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강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우격다짐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희의 이런 행동은 다분히 의도된 협상 전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온 적과의 협상. 결코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벌여야 하는 협상이었습니다. 만약 서희가 첫 만남에서부터 굽히고 들어갔다면 본 협상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때 고려의 입장은 무조건 항복이라도 청해야 할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서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일까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서희의 눈에 비친 거란군의 동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초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대신 소손영은 80만 대군을 들먹이며 속히 항복하라는 협박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소손영의 거란군은 왜 공격을 계속하지 않고 항복만을 요구했을까? 고려, 거란 전쟁을 연구해온 안주섭 박사는 당시 거란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거란군이 80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위협적인 협상을 위한 위협적인 발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실병력은 어느 정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만이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란군의 편제 규정에는 황제가 친정에 나서지 않고 중신을 도통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병 6만 정도를 동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소선영의 직책은 동경유수로 대규모 원정군의 총수로는 어울리지 않는 지방관이었다. 소선영이 거느린 거란군은 군사 편제상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제한적 작전권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타국을 원정할 적에 원정하면서 편성하는 사태가 이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친정하는 경우, 왕이 가야 되는데 도통을 임명해서 대신 보내는 경우, 그리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고 지방 관을 통해서 일정 지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정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동경유수 소성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그 거란 제1차전은 동경유수에게 위임된 그 제한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이 제일 큰 요소가 되겠죠. 서희는 본래 문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현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 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그는 중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이 있었기에 서희는 적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때 서희가 이미 상대방의 의도를 다 읽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았겠어. 서희는 국방장관도 지냈고 또 전투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협상장에 와서 적선의 동태를 보면서, 그리고 협상 속에 기싸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소선영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이 그란이 우리를 침략한 것은 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추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희가 어떤 솜씨를 보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你们的国家是新罗土地上起来的，国君的土地是我们期待的。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땅을 경계로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을 하시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전쟁의 명분, 그것은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논쟁이었다.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 거란의 수도 상경성이 있던 곳이다. 도심의 가게들에는 거란과 요라는 국명을 새긴 간판들이 걸려 있어 이곳이 옛 거란의 근거지였음을 실감케 한다. 거란족은 한때 북중국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중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강대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족에 동화되어 종족은 물론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다. 거란의 문화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요상경성 박물관. 이곳에서 사라진 옛 거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거란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무덤의 묘실 벽화 속에 남겨두었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분만 남겨 따내린 거란족 특유의 머리 다듬새다. 이런 기묘한 머리 모양은 중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거란족들은 전형적인 북방 유목민족이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과 더불어 생활하며
말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기마 유목민족의 특성은 유사시 놀라운 군사적 능력으로 나타나곤 했다. 거란족은 또한 전 국민이 군사 요원이었다. 평소 말타기와 사냥으로 단련된 이들에게는 생업 자체가 곧 군사 훈련이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유사시에는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전사 집단이었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건국될 무렵 거란의 추장 야유라보기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여 거란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강력한 기마 군단을 조직하여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동부가 일대를 석권하고 중원 대륙까지 넘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명분으로 내건 것이 고구려 옛 지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땅은 자기네 땅인데 고려가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말하기를 고구려 땅과 옛 고구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나타난 신흥제국 거란은 고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건국 이념과 관련이 있었다. 서기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는 새로 세운 나라가 옛 고구려를 계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러한 고려의 건국 이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 송사에서는 고려가 곧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국호를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정했을까?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입성마을에 세워져 있는 중원 고구려비.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인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비를 축소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현재 비문의 마멸이 심해 육안으로는 쉽게 판독하기 어렵지만 탁본을 통해 비의 건립 주체가 고구려 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대왕.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대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상 맨 처음 나온 이름은 구려입니다. 아, 구려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고구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가 나오는데 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해 그 장수왕 15년인데요 서기 427년입니다 아마 이 해가 가장 지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 하여튼 그 어간에 국호 자체를 고려라고 바꾼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 노력은 국호를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직후 서경을 대도호부로 승격시키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다. 고구려 멸망 이후 황폐화되었던 평양의 위상을 회복시킴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널리 천명하는 구체적 조처였다. 왕건은 또한 재위 기간 내내 거의 매년 서경과 그 이북 지역을 직접 순행하곤 했다. 그리고 무너진 옛 고구려 성을 새로 쌓는 작업을 서둘렀다. 왕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경을 수도로 삼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려의 국경은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유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당초 소손령은 침략의 명분으로 자신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구려 계승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고려였기에 협상장에서 서희는 당당할 수 있었다.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 역사적인 연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명분 싸움에선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 보다 실질적인 이슈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군사력이라는 실질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 서희는 과연 어떻게 이 협상을 리드해 나갔을까요? 명분 싸움에서 패배한 소손령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你们和我们是国境连在一起的，为什么跨海的宋国交流？ 거란을 배척하고 송나라와만 교류한다는 것. 결국 외교 관계가 거란 측이 노린 침략 의도였다. 그러니까 소손령의 출병은 전면전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도 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보면 북중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고 남중국을 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어서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두 나라가 다투고 있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거란과 송이라는 두 강대국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그 좌우에 보면 동아시아에는 동쪽의 고려, 서쪽의 서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와 서하는 각각의 나라로 보면 송나라나 거란보다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나라가 거란 혹은 송 어느 쪽하고 우호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중국 대륙에 있어서 어떤 그 패권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란에게 고려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네, 소선영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는 전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영토 이유를 들었지만 보통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란이 송나라와 전면전을 일으킬 때 최소한 고려가 송나라를 뭐 군사적으로 원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송나라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你们和我们的国境是连在一起的，为什么只和跨海的宋国交流？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오.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강점하여 길을 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오. 상대방의 공사를 돌려버린 절묘한 타개책.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진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차지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청천강 너머로 진출하려는 고려의 북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압록강으로 진출하려는 고려에 대해 만만치 않은 저항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진족들을 몰아내는 것은 태조 왕건 이래 고려 정부가 안고 있던 최대의 국가적 현안이었다.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 있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당초 서희의 당면 목표는 침략군의 철수에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적 현안이었던 옛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협상이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협상의 과정에서 고려는 명분싸움을 통해서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소소년 거란은 계속 져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희는 여진이라는 제3의 핑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바꾸 말해서 여진 때문에 고려와 송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니 여진만 제거할 경우에는 고려와 송이 교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즉 여진을 통해서 거란도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서희는 다시 한번 깔끔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준다. 很好, 那怎么做才好? 장군이 나의 의견을 귀국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자, 왕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첫째, 소선영이 이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선영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소선영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양보한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게 되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문책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선영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가 화의를, 다시 말해서 고려가 항복을 요청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둘째로는 그럼 왕이 어떤 이런 협상 결과를 승인할 경우에는 다시 이 협상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바꾸 말해서 협상의 결과가 그대로 승인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침내 협상은 끝났다. 소손령은 강화를 축하하며 서희를 위해 7일간이나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서희에게 상당한 선물까지 선사했다. 서희는 당초 목표를 몇 배나 뛰어넘는 성과를 얻어냈고 소선영으로서도 본래의 목표는 달성한 협상이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도 똑같이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희가 보여준 진정한 협상의 기술이었다. 이번 협상은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희로서는 협상의 목표가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자, 서희 협상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든지 영토를 잃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거란의 협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달려있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서희는 거란의 실제 침략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희의 뛰어난 면모가 있는데 협상 의도를 침략 의도를 파악하자마자 서희는 협상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영토를 잃는 것에서부터 지나가지고 영토를 확보하자, 네, 이렇게 상황을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희는 탁월한 협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영이 하는 말의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받아치면서 역이용하면서 오히려 제시했습니다. 아, 소선영이 하겠습니다. 거란과 고려사이 여진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여진 때문에 거란과 우리가 고통을 못하니 오히려 여진 땅을 우리가 달라. 자, 소선영의 말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이런 협상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서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예. 흐름을 타는 거죠. 예. 서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경기도 이천시 서희가 태어난 고장이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에 서희의 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서희의 관직 임무는 문벌의 후광에 의지하던 당시의 풍토와는 달랐다. 광종 11년
18세 갑과의 급제에서 광팽원 의량으로 제소되었다. 할아버지 동생. 그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유학적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춘 신진 엘리트 관료였다.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산자락에 자리 잡은 서희의 묘소. 그의 묘비에는 외교관으로서의 이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31살 때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송황제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정삼품의 명예관직인 검교병부 상사란 관직을 하사받는다. 송에서의 외교 경험은 신흥군사강국 거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외교 경험과 더불어 서희는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광평성과 내사성에서 경험을 쌓았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어사, 부총리격인 내사실랑까지 역임하며 외교와 내정,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한마디로 서희의 일생 자체가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온 적과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서희가 살았던 당시 고려 사회는 또 다른 협상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희가 회담장으로 향하기 직전 항복을 독촉하는 통첩에도 불구하고 고려 정부의 응답이 없자 소선영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다. 소선영이 노린 것은 청천강 유역의 군사 거점 안용진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거란군은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다. 안용진 전투에서의 패배로 소선영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자를 보내 항복을 재촉할 뿐이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힘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용진 전투에서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거란군에게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은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라도 조금 더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경상북도 예천군의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옛 석탑. 고려시대에 세워진 개심사지 5층 석탑이다. 5층 탑신과 2층 기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 전기 양식의 석탑이다. 탑의 아래층 기단에는 머리는 짐승, 몸은 사람인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고 위층 기단에는 팔부중생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고려 병사의 모습도 함께 새겨져 있다. 탑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통화 27년, 즉 고려 현종 10년이고 탑을 세운 사람이 고려 광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사는 광종이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창설한 30만의 군대가 광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 광군으로 편성된 요원들의 저기로 봤을 때에 이것은 이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지방에서 그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됐으면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응해서 징집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예비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거란이 세력을 확장해 갈 때 고려도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병력 증강과 더불어 고려 정부는 국경 지역의 군사 거점에 성과 요새지를 축성하는 데 주력했다. 청천강 유역에 안북부를 설치하고 청천강 이북에도 수십여 개의 성을 쌓아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처럼 성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방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기병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이 내침해올 경우 평야를 버리고 산성에서 적을 방어하는 청야수성 전법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방어전법이었다. 거란군으로 가서는 제일 첫째가 현지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올라가면서 청야전법을 쓴 거죠. 완전히 그 먹을 것, 마초, 그 우거할 그런 것까지 다 이게 청야. 그냥 깨끗이 쓸어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가면은 이 와가지고 현지 조달도 하기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바이패스를 하거나 되돌아가는 그러한 작전을 선호하는 것이 이게 고구려 기본 전술이고. 협상이 끝난 후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안쪽에 강동 육주를 쌓았다.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280여리의 땅. 고구려가 멸망한 후 버려져 있던 이 땅이 협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 영토가 되었다. 서희는 이곳에 강력한 군사 요새를 건설하여 다시는 적이 넘볼 수 없는 우리 땅임을 확실히 한다. 강동 육주 지역은 이후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세력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 역할을 합니다.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동 육주 지역은 고려가 승전하는 중요한 곳이 되었고 그 이후의 고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가 강동 육주를 건설한 지 15년 후 고려와 거란은 다시 대결 국면에 빠져든다. 거란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했고 고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양국은 10여 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서희가 쌓은 성들은 최일선의 방어 거점이 되었다. 심지어 거란군이 퇴각할 때도 서희가 쌓은 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세워져 있던 귀주성. 소선영과의 담판을 통해 서희가 새로 쌓은 성이다. 그리고 불과 30년 후 이곳은 고려와 거란의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1019년 2월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을 전멸시키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다. 이른바 귀주대첩이다. 협상을 통해 얻은 땅을 전쟁을 통해 지켜낸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토라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느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희가 소선영과 회담을 할 때 압록강 내외의 지역까지가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한 것은 역사적 연고권 의식을 주장한 것이고요. 거란이 그것을 승인한 것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고려의 영토로 승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 왕조의 역대 왕들과 충신들을 배향하는 사당 숭의점. 이 사당이 세워진 것은 조선 초기. 비록 고려 왕조의 인물들이지만 이들의 충절과 업적은 왕조에 관계없이 높이 숭상해야 할 역사적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김강찬, 김부식, 윤관 등 고려 왕조의 큰 업적을 남긴 명신들의 이름 가운데 서희의 이름이 보인다. 태산의 사령, 국가 최고의 원로로서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명예직함이 서희에게 주어진 당대의 평가였다. 조선시대의 역사서 동국통감. 서희의 업적은 조선시대의 정치가들에게도 길이 기억되고 있었다. 한국 외교 사상 최대의 개가. 그러나 이것은 서희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방력이 받침된 고려 사회 전체의 성과였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외교와 협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 혹은 타협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코 훌륭한 협상가가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협상으로 인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린 서희의 협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서희 같은 협상가가 필요한 때입니다.